제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맞아요.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커버 메이크업을 할 생각입니다. 평소에 제가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랑 메이크업 스타일도 조금 비슷한 편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신강님의 한서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으로 한서준 생얼이 공개가 됐을 때 임주경같이 조금 갭 차이가 큰 걸 기대했었는데 저 또한 그런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한서준은 생얼도 잘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한번 한서준 커버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작 중에서 한서준은 주근깨만 조금 있을 뿐 거의 무결점 피부로 나오는데 저는 좀 피부 결점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빡세게 피부 커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부 기초랑 선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고요. 본격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프라이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5중 면도날을 쓰다가 3중 면도날로 바꿨는데 배웠어요. 피는 멈췄지만 제가 면도가 서툴어서 저는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라서 제 피부톤보다 조금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오늘 완벽한 피부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2차 레이어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서 모공이 있는 부분도 한번 채워주고 살살 터치해서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줄게요. 제가 발라놓지 않은 외곽 부분들은 제 피부톤과 비슷한 색상으로 투톤 베이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더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어서 이 수염 자국도 컬러 코렉터랑 컨실러 사용해서 한 번만 살짝 더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수염 자국 같은 경우는 보통 좋은 푸른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주황빛 혹은 피치컬러의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줘야 이 푸른빛이 잘 잡힐 수 있어요. 모양새가 많이 웃기죠? 살짝 모찌모찌한 그런 피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줄 건데 베이킹을 해줄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계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털어내면서 브러쉬의 모든 잔량으로 다른 부분들도 같이 세팅을 해줄게요. 제가 파운데이션도 많이 바르고 파우더도 많이 얹어줬기 때문에 지금 피부가 살짝 텁텁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미스트로 한번 뿌려줄게요. 이제 또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한서준은 굉장히 날렵한 턱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저는 좀 많이 들어와서 컨투어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턱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점점 블렌딩 해줄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콧대는 어느 정도 있고 코가 좀 길이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콧대를 다 쓸어 넘겨버리면 코가 굉장히 길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코끝과 콧망울 위주로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코 컨투어 하는 김에 눈썹도 조금 잡아주고 애교살, 인중, 아랫입술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기 전에 제가 먼저 아이 컨투어링을 먼저 해줄게요. 한서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쌍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좀 쌍꺼풀이 진한 편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이나마 무쌍처럼 보일 수 있게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 두덩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아까 베이킹을 해줬을 때처럼 많은 양을 묻혀서 눈두덩을 한번 밝혀주도록 할게요. 눈두덩이 조금 부어보일 수 있는 작업이에요. 아이라인 같은 걸로 눈매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컨투어 작업을 통해서 눈 골격 자체를 약간 바꿔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매가 조금 올라간 듯한 표현을 해줘야 돼서 눈 뒤쪽을 눈썹 끝부분과 연결해서 음영을 넣어줬어요. 이제 주영이가 한서준에게 해줬던 아이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주영이가 한 것처럼 오렌지빛 브라운 섀도우로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계속 블렌딩을 해줍니다. 주영이는 아이라인 대신 진한 아이섀도우를 사용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 길이가 좀 짧은 편이라서 아이라이너로 살짝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 길이를 조금만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눈꼬리 부분이랑 언더에도 조금 발라줬어요. 그 다음 짙은 갈색의 섀도우로 한 번 더 깊은 음영감을 줄게요. 중간중간 떨어진 가루 날림들도 털어주고 꼭 블렌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제가 눈썹을 먼저 그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커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제가 눈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줄지 몰라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려고 했어요. 현재 작중에 한서준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없어서 조금 배신감이 들긴 하지만 저는 한쪽은 놔둘 거고요. 한쪽만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눈썹이 굉장히 조금 날렵하고 좀 그린 티가 좀 나는 그런 이런 각진 일자지만 살짝 올라가 있는 일자 형태인 그런 눈썹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따라서 그려볼게요.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있던 스크래치 부분이 연한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이라이너로 그려줄 건데 서준이는 약간 핑크톤의 틴트를 바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제품이 없어서 약간 매트한 타입의 립스틱을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글로스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약간 입술 라인을 약간 뭉갠다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잘 해서 발라줄 거고요. 이거는 약간 총알 브러쉬보다 조금 더 단단한 타입의 브러쉬인데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은 블렌딩이 굉장히 쉽고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레드기도 돌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색상의 컬러로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약간 비슷한 계열의 글로스를 살짝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로스도 살짝 올려주면 여신강림 65화에서 나왔던 한서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그럼 헤어랑 옷까지 한서준 느낌이 나는 스타일로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안녕.